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유타주 관광 안내서에는 정착자들이 콜로라도 산맥을 넘었을 때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평야지대로 내려왔을 때 뜨겁고 말라 황폐한 산맥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길고 먼 여정에서 갈증은 사람이나 짐승들의 끊임없는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은 사실 1m 정도만 파면 뜨거운 물의 밑에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구원을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만큼이나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막 밑에 있는 영생의 물을 퍼올립시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찾고 얻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